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그 유튜브 레디님이신지. 혹시 지금 텐션이 매우 좋아 보이시는데, 이제 그 일어나셨나요? 아니요, 저한 2시간 전부터 보고 있었죠. 네네. 디코를 뭐좀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진짜 아쉬웠어요, 방금 전에. 아, 왜, 그 여자분까지나 하고, 네네. 더 많은 통화를 원하는 이제 여성 여자분들이 있을 텐데, 왜. 아, 이게 또, 아, 그렇게 기다리셨으면, 네. 아이고, 그, 혹시 그러면, 얘는 서버랑, 캐릭터 레벨,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일단 루페온 서버고. 아, 네. 아, 그렇군요. 아, 별 의미는 없었, 네. 캐릭터 레벨은 사실 조금 낮아요. 네네, 몇 정도. 367? 아, 5? 비아키스는 갈수 있네요. 그렇죠. 아, 네, 네네네. 이제 쌍레브 다닐 때 1467이고, 네네. 직업은 바드. 아, 혹시 무기는 강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얘는 조금 낮은데, 아, 말하기 부끄러운 아, 네, 아유, 괜찮습니다. 네. 부분인데, 저 어차피 다 자고 있어요, 시청자분들. 네네. 18강. 몇 강? 네, 18강까지밖에 아, 못했습니다. 18강. 아, 네. 혹시 각이 있는 상태는? 여기는 3의 5개입니다. 아, 다섯 개요? 어떤 좀 평소에도 그렇게 완벽주의에 가까운지. 무슨 그 사연이 혹시 있으신지 방송을 얼마나 보셨는지 저는 사실 이사님 방그 생방송을 본 거는 사실 한세번 정도밖에 안아 얼마 되는데, 안 되셨네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네네네 그돌 깎는 거? 아 약간 좀 상대방의 고통을 즐기는 편? 아니, 그 유튜브에 네네 진짜 어빌리티 스톤 이렇게 치면은 네네. 제가 진짜 몇 번도 더 보는 그게 있는데, 네, 그게 막 처음에 35%는 25%는 이렇게 제가 그게 진짜 우울할 때마다 이나 어빌리티 스톤 쳐가지고 왜 우울하시나요? 그냥 이제 저도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그런 저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도 조사기 좋을 때도 직장인분인데.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쵸. 아, 혹시 어제는 방송을 안 보셨는지? 어제는 제가 그 쿰켈라늄 잡으면서 이다님이 그 인간관계에 회의감 느낀다 네네. 이런 말 하실 때까지 보고 그 뒤로는 저도 너무 졸려서 아, 껐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정말 잘 하셨어요. 네. 그 다음은 좀, 뭐가 아 많이 그래? 좀, 네, 아쉬운 어떤 제 자신이 좀 부끄럽다랄까. 좀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 혹시 뭐 직업은 어떤 전문직 쪽이신지 아니면, 교사는 아닌데 이제 아, 티처 약간 그쪽, 네. 그 어떤 그 국가 말고 그 어떤 사립 그 티처? 아, 또 혹시 과목이, 과목은 영어입니다. 아, 잉글리시? 아, 아, 그 제가 이다님 네네. 방송 볼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뭔가 제가 고등학생 때 네네. EBS 방송을 되게 많이 아, 그런 느낌? 봤는데, EBS EBS 같은. 강사님 같은 느낌. 아, 제가 진짜 실제로 네. 대학생 때 가장 먼저 한 아르바이트가 과외였거든요. 그리고 아. 학원 교사 알바도 좀 했었고요. 네, 과외 많이 하죠. 네. 네. 네네네. 근데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이 직업도 좋으시고, 또이 비아키스 레벨인데 또왜 남자친구가 없으신지. 아니, 목소리 좋고, 직업 좋고, 비아키스 레벨이면 남자친구 있어야 되나요? 아, 네, 아유, 그럼요. 보통 대다수의 이 게임 하시는 여성분들은 뭐이 정도 스펙이 되면, 아유, 웃음이 좀 많으시네요. 네. 알죠? 아, 아, 네. 네네. 이다님이랑 통화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돌 깎는 영상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좀 행복하셨는지. 아, 너무 좋았죠. 너무 아,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뭐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게 방송을 생방을 많이 안 보셔서 이 약간 제 방송에 밈 같은 게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제 어떤 그 기준, 커팅. 아니요, 저잘 모르겠어요. 아, 좀 들으시면 놀랄 수도 있는데, 빠르게 네. 읊어볼 테니까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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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165 이상에 서울 경기권에 거주 중이고 목에 점이 있으며
연체, 핸드폰 연체, 빛 없고 가정 평탄하고 미니3 얇으면서 어 뭐 그 정도.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신지? 이제 너무 소름 돋았어요. 왜요? 일단 키 170에 서울 경기권 거주 중이고 가정 평탄하고 핸드폰 연체 및 빛 없고 윗입술 뭐라고요? 윗입술이 얇다고요? 네. 근데 그 기준이 뭐죠? 윗입술이 뭐 얇게? 기준은 그냥 뭐 맞춰가는 거죠. 혹시 담배 피는 남자 어떠신지? 안 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끊을 수 있는 남자는 어떠신지? 그렇죠. 끊을 제가 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식으로? 좀 과한 보상을 주면 되지 않나요? 어떤? 아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아 네네. 아, 혹시 뭐 바라는 남성상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일단 트라이커 24강? 아 좀 어거지는 좀. 네. 아, 저는 사실 좀 바라는 게 있어요. 네네.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바드 클래스다 보니까 이제 비아키스에서 잔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아 뭐 너무 쉬운 어떤 그런 게 아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게임 잘해서 만났는데 그 남자가 네. 게임에 실증을 내면 어떡해요? 게임에 실증을 내면요? 근데 제가 또 그 아웃도어 쪽을 좋아해가지고 네네. 저는 그런 밸런스를 되게 중시하게 여겨요. 만약에 5일 동안 게임을 한다 하면은 이틀은 네네.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그... 직장인도 5일 일하면 이틀 쉬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아무리 이게 생업이라고 해도 7일에 7일 일하는 것보다는 7일 중에 5일 일하고 이틀은 이제 쉬고 이렇게 좀 자기 생활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지 않을까. 혹시 뭐 여행 가고 싶으세요? 네? 여행 가고 싶으세요? 요새는 제주도 어떠세요? 아 제주도요? 아 다음 주에 갈까요? 뭐야? 요새 유채꽃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만약에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어떤 힘듦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차가 없는 남자. 아 그거는 이제 렌트카에서 뭐 제가 운전하거나 어차피 제주도는 차를 못 갖고 가니까 옆에서 맨날 집구석에서 게임 방송하는 남자에 태우고 운전까지. 그거는 이제 그건 이제 이다님 하기에 달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지금은 콩깍지가 씌워서 집구석에서 인방하는 남자도 좋지만 만약에 내 남자가 됐는데 똑같다 이러면 이제 꼴보기 싫겠죠? 아 본인이 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남자는 이제 그 좀 노력을 해야죠. 어떤 식의? 미래지향적으로. 아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네네 좀 나 말고 우리 가정도 생각을 아 벌써 가정을 자기 방송 이런 것보다 자기 건강도 좀 생각을 하고 네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네 나중에 혹시나 마스크 쓰고 네. 야방 같은 거 하면 할 의향이 있는지. 야방이요? 마스크나 선글라스 오케이입니다. 네, 그쵸 이담님 볼 수 있으면. 근데 만약에 야방 끝나면 뭐 하죠? 네, 그때는 아 벌써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생방송도 많이 안 보시고 진짜 돌 깎는 거 몇 번 보고 그냥 게임 이 사람 게임 좀 하네 뭐 이 정도 보고 이 정도가 되는지 제가 지금 좀 의문이거든요 지금. 그게 막 많은 요소가 겹쳐진 거 아닐까요? 그냥 말투도 EBS 강사님 같지. 아 근데 만났는데도 막 EBS 강사는 어떡해.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 아메리카노 오늘 먹어야 되는 날씨예요 뭐 하면서 너무 취향 적용인데. 그래서 투율이 쉬신다고요? 아 진짜 진심이세요? 아 네 제가 여쭤봤습니다. 투율이 쉬세요? 네 투율 쉽니다. 투율에 야외 방송 가능하신지. 아 네, 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얼굴 공개는 또 좀 그러니까 좀 어떤 선글라스나 아, 선글라스는 좀 그렇고 마스크 정도.
네, 쓰고 저기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낮에 만나서 좀 이다님 정신 건강상 낮에 만나서 꽃을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아, 낮에 꽃 구경이요? 이제 진짜 꽃 시즌인데 이게 가야죠. 또 정신 건강에 네네. 계절감을 일주일 느끼는 여행사님 게 별풍선 좋거든요. 7개 감사합니다. 이곳 밤에 만나서 술 호텔은 먹고 이러는 것도 무엇인가요? 좋지만 낮에 네네. 만나서 구경하고 이제 따뜻한 햇살 좀 쐬고 네네. 이러면은 훨씬 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뭐, 최야 좋죠. 최야 좋죠. 토요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번호 꼭 보내주세요. 아, 네네. 디스코드로 좀 남겨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네. 네네.